본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짜잔! 제가 롤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었습니다. 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우주비행사 아이번 스킨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공해드리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F전멸과 D전멸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늦어봅시다. 구독해줘. 자, 짤로 승부함. 나중에 보니까 F로 쓰는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 D전멸 유저에게 한마디. 채팅치다가 전멸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D전멸을 쓰면서 채팅치다가 전멸 쓴 적 솔직히 있긴 합니다. 근본은 뭐다? 롤 시작할 때 전멸의 위치가 어디죠? 바로 D입니다. 그래요? 처음 튜토리얼 할 때 어떻죠? 바로 D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사람은? 바로 D입니다. 아니, 데프트죠. 사람 이름을 D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설백은 D입니다. 맞지, 맞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백은 귀여우니까 D를 사용합니다. 하나. 비전멸을 써야 하는 이유.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원피스의 D의 의지입니다. 아니, 원피스의 D의 의지랑 롤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현실에는 데프트의 D전멸, 그리고 설백의 D전멸이 있죠. 왜 설백의 D전멸이 있죠? 하고 머리깡 인티 쓰냐? 비록 설백님이 아직 실버인 것은 아직 2년의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피스의 D의 의지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F전멸은 D전멸을 이길 수 없는 인체 공학적, 통계학적인 이유. 야, 이거 봐. D전멸들은 이렇게나 논리 정연합니다. 가져오잖아요. 전멸 키 세팅이 변한다고 승률 또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F전멸은 비효율적이다. D는 WER과 가깝지만 F는 RET와 가깝죠. 그죠? 스킬을 누르다가도 급한 상황에 전멸을 쓴 경우 D가 더 빠르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맞지? D전멸을 쓰면 실버를 간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필자의 부계정 랭크. 그건 그냥 실력입니다. 캬!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티어가 올라갈수록 D전멸을 더 선호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F전멸이 시티카? No F. 아니, 합성하는 개웃기네. 오케이. 영화시니까 아까 앞에 분이랑 같은 통계를 가지고 오셨네요. 북미 서버의 프로 1000개 마스터 이상의 티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티어들 대부분 F전멸을 선호합니다. 잠시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북미 서버의 프로 1000개 마스터는 D전멸을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D전멸에게 좋은 주장이 되지 않나. 캐리아 선수의 한마디. D전멸 유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페이커 선수가 F면 F죠 뭐. 우리는 왜 D전멸을 사용해야 될까? 아무리 급한 순간이와도 손가락 중 하나가 부서져도?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도? 손가락이 미세골절돼도 D라는 키는 모든 손가락에 커버가 가능하죠. 한마디로 종이 인형보다 약한 설백님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잠깐만요. 저 골절은 다 발목이고요. 손가락은 미세골절 안 됐어요. 아, 역사적 인물 위인들은 누가 있을까? 자, 데프트님, 테리님, 칸님, 트위치의 D전멸 여우.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데프트님, 테디님, 칸님과 독일 선상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F에 플래시를 넣어야 하고 D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컨텐츠를 하기도 전에 많이 들렸던 말이 있죠. 누구는 D다, 누구는 F다. 그러니까 니 티어가 그런 거다. 그래,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너무 이제 식상해, 이런 주장. 솔직해집시다. 잘생긴 인싸들이 있는 너 그대로 있든다고? 당신 인싸가 되거나 여친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당신이 여친이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아, 굉장히 똑부러진 말이었어요. 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F전멸, D전멸은 무조건 F전멸이 맞다. 콘텐츠 제목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돌마무. 제가 글을 이렇게 썼다고요? 이상하다. 여기에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D전멸이 먼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론 조작하는 방장은 해명하라.
해명하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F 전멸이 더 효율적인 이유.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기와 전멸을 동시에 써야 한다면 D 전멸로 실수하는 것보다 F 전멸로 따로따로 누르는 게 효과적이다. 전멸을 D키에 놔두면 손이 바빠진다 그런가? 살짝 개인차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논리 정연했기 때문에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팅 때문에 30분 게임에서 5분 약 16%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 전멸 사용할 수 없으면 굉장히 큰 손해다. 영어 단어 사용 빈도수. 오, 레터 프리퀀시. 오, 이런 표도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오, 신기하네요. F가 2.2, D가 4.3. 굉장히 높네요. D를 누를 확률이 F를 누를 확률보다 높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섭인데 영어가 무슨 소용이냐. 대학생의 비장의 무기 논문 검색. 와 잠깐만, 이게 롤의 FD 전멸 토론을 하기 위해 논문까지 검색해온 거야? 했을 때 이응이 1위, 리율이 7위. 야, F 전멸을 드는 것이 D 전멸을 드는 것보다 안전하다. 미방, 당신은 퐁을 좋아하는 올 F를 마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F 전멸로 바꾸지 않으면 인생 전제가 F로 뒤덮입니다. 아, 좀 친해. 당신은 포로리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포롱포롱포롱으로 마무리 천으로운 포비를 마주했습니다. F전멸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F전멸을 써야 하는 이유. 자, 이제 좋아요했던 글들을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내가 좋아요 너무 많이 눌러줬는데? 일단 이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들의 미인들로는 데프트, 테디, 칸, 설백 이 드립이 좀 웃겼기 때문에 이분 당첨. 노 F 분께 드리겠습니다. 노 F 이 짤을 만든 정성을 보아 이 두 분께 드릴게요. 아, 나는 이분 하나 주고 싶어. 이분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이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문자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드리고 싶네요. 앞선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전멸은 설득. 여기서 끝나긴 아쉽죠. 아이번 야바이를 할 건데 저랑 야바이를 합니다. 제가 맞추면 탈락, 못 맞추면 스캔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고고. 네. 나 3일 치려고 하는데 진짜 못 봤어. 리얼 야바이야. 잠깐만. 야. 죄송. 3, 2, 1. 와, 진짜 안 보여. 오른쪽? 자. 자, 깔아주세요. 하나씩 더 깔아대지 않아? 아니, 이제 어디 했어? 여기! 없어요. 아니, 이제 여기였어? 축하합니다. 자, 아이번 이즈 잭스 아무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지. 자. 보였잖아. 전멸은? 이건 여기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전멸은 과연? 여기! 와! 여기야? 미에였다고? 아무모! 부모님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길 보고 있었잖아. 부부야! 위에 보고 있었잖아. 옳지. 아니, 진짜. 몇 초 남았어요? 너네 그냥 나가. 왜? 그래요. 하나, 둘, 셋. 이건 위쪽 같은데? 지나갑니다. 이게 아래쪽이라고? 성구! 이건 아래다! 예! 와, 진짜 깔끔하게 썼다. 야, 여무진데? 여긴가? Nope. 와, 여기야? 자, 오늘 컨텐츠 끝!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재밌었당. 재밌었당.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